안녕하세요. 매직볼룬 TV 피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 풍선 뿅망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앞서 잠시 필요한 풍선을 소개해드리면 260 풍선 2개가 필요하고요. 5인치 풍선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5인치 풍선을 묶어줄 때 사용할 160 풍선 1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풍선을 대략 6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6cm 정도 남기고 불어주시고요. 충분히 길게 불어준 후 공기를 조금 빼주시고요. 묶어줍니다. 이렇게 풍선을 준비해 주시고요. 불어준 풍선으로 긴 방울 두 개를 꼬아 주겠습니다. 같은 길이 방울 두 개를 꼬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 잠그기 해줍니다. 방울 양 끝을 모아 꼬아준 후 꼬아준 방울이 풀리지 않도록 주입구 부분을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준 잠그기 방울에 새로운 방울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줄 건데요. 같은 길이로 방울을 꼬아줍니다. 방울을 꼬아준 후 꼬임과 꼬임이 만나게끔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살며시 잡아줍니다. 잠그기 방울을 바깥쪽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방울을 밀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방울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나온 풍선을 방울 사이에 살며시 끼워주시고요. 방울을 꼬아줘야겠죠. 이번엔 주입구 부분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꼬임을 최대한 가깝게 이런 식으로 모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주입구 부분을 방울 꼬임에 감아줍니다. 그리고 방울 사이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방울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나온 풍선을 방울 사이에 끼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같은 길이로 꼬아줘야겠죠. 이번엔 방울을 살며시 벌려준 후 그대로 나무 풍선을 끼워줍니다. 밀어넣어 끼워주시고요. 굳이 통과시켜서 연결해 줄 필요 없이 그냥 살며시 끼워만 줍니다. 다시 방울을 꼬아줘야겠죠. 방울을 꼬아준 후 같은 길이로 방울을 꼬아준 후 앞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입구를 이용해서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방울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은 풍선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5인치 풍선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160 풍선을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5인치 풍선을 손펌프로
3회 불어줍니다. 풍선을 깊숙이 끼워준 후, 자, 3번 불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풍선 줄기 끝에서 묶어줍니다. 고리를 만들어준 후 통과시켜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튤립고기 또는 애플 트위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튤립고기를 해서, 자, 튤립고기를 해줄 건데요. 풍선을 살며시 위로 올려준 후, 자, 주위급 부분과 검지손가락을 풍선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주위급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손가락을 빼주고 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튤립 트위스트 또는 애플 트위스트라고 부릅니다. 고정시키기 위해 160풍선도 바짝 묶어줍니다. 여러 차례 돌려서 감아서 묶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세 번 불어주시고요. 주위급 끝에서 묶어줍니다. 풍선을 살며시 밀어 올려준 후 주위과 검지손가락을 풍선 안에 넣어주고 반대쪽에서 주위급 부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빼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모아주고 160풍선으로 바짝 묶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짧은 매듭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매듭은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풍선을 6개의 방울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매듭 부분을 방울 사이로 조심스럽게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통과시켜 주시고요. 한 차례 더 통과시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잠시 놓아주시고요. 반대쪽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160풍선을 중간 부분에서 중간 지점에서 같이 묶어줍니다. 자, 같이 묶어주시고요. 매듭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윗부분은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묶어준 풍선은 살며시 방울 안으로 감춰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만 만들어주면 되죠. 풍선을 미리 잘라주겠습니다. 불기 전에 풍선을 적당히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길이로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길이로 풍선을 불어주시고요. 매듭 부분은
깔끔하게 다듬어 주신 후 방울 속으로 살며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풍풍성 뿅망치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풍선 뿅망치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